췌장암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투병을 하고 있는 여러 환자들과 또 그분들을 사랑하는 이 환자 보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개 강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수술을 왜 못하느냐? 원격 전이가 있거나 주변에 혈관이나 장기 침범을 했을 때 못하는 것이 되겠고 이건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에서는 선행 항암요법을 하고 완치 목적의 수술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.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최소한 모든 환자들에게 이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러과 교수님들이 하다 중간에도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이런 것처럼 다학제적으로 사실은 췌장암은 꼭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고 있다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? 1번 질문,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중입자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까? 라는 질문.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. 괴롭고 아파서도 아파하시는 모습에 꼭 챙겨드릴 수는 없는 거는 항암제를 맞으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있지 않고 환자와 보호자와 우리 여기 의료진들이 한 팀이 돼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.